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2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안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네.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가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제정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면 인권조례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동안 보수교계가 많은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든가 혹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독소조항을 또 삭제한다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서 성적 지향을 뭐 삭제한다는 뭐 이런 이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수교계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이런 또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처음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 연합기관,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또 각종 시민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었고요. 네. 또 목회자들이 정부 측 인사를 만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고 또 성도들이 반대 서명까지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의 주도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12월 4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인데 이 개정안들에 대한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현재까지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의 개수가 9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같이 올라온 다른 법안들의 의견들이 많아야 천 개를 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예. 대다수가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개정안이 특정인을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2월 입법 예고가 끝나면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예.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측은 운영위만 넘어가면 개정안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이 개정안 외에도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개정안이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입니다. 예. 국회 국방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그 작년 6월에 헌법재판소가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후에 올해 12월 말까지 이제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판결을 한 데 따른 조치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까? 네, 개정안을 보면 대체복무의 이유가 되는 양심은 이유가 되는 양심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하고 네.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기간은 36개월이지만 현역 병사의 복무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해서 최소 30개월 동안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 정서, 대체 복무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12월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12월 국회에서 다룬다는 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법안이니까 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교계가 우려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집단이라서 예. 종교가 병역 기피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에 한국 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 복무를 위해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12.4%가 바꿀 의향이 있다고 네. 대답했습니다. 대체 복무제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한 양심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병무청이 어떻게 판단해서 대체 복무 대상자를 정할지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12월 정기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2월 1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